안녕하세요. 잠케베스예요. 오늘은 상장 이야기를 읽어줄 건데요. 제목은 지붕을 뚫고서. 지붕을 뚫고서 하고 있잖아요. 활동을 하면 꼭 이야기를 먼저 읽어야 한대요. 읽기를 누르면 와,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.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몰려왔어요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.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거 보면 많이 다친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주변에 병원이 없어서 예수님이 찾아간 것 같아요. 네, 여기 다이아몬드 예물재단이라는 다이아몬드예요. 이 마을에는 걷지 못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사람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침대에 실어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데리고 왔지요.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. 네. 진짜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? 진짜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, 그런데 그 여러분들?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친구들은 침대를 치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떼어내기 시작했어요. 네. 이 사람들은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. 더 계속 열심히 뜯어내고 있죠. 친구들은 예수님이 자기 아픈 친구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나요? 맞죠? 마침내 친구들이 지붕에 구멍을 뚫었어요.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죠. 그들은 그 아픈 친구를 구멍 사이로 내려서 집 한가운데에 놓았어요.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침대 내려왔대요. 과연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요? 하고 친구는 되게 창피했을 것 같아요. 저는 사람들 앞에 있는 게 되게 창피하거든요. 친구들은 예수님이 아픈 친구를 고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. 그 말을 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.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! 라고 불평했지요. 네, 되게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안 되네요. 원래 이런 말하는 게안 나오네요.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. 어떤 것이 더 쉬운가?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인가? 아니면 걷게 하는 것인가? 내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겠다. 네. 하나님이,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.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님은 한 분이세요.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. 이 집의 지붕을 통해 침대에 실려 내려온 사람은 누구인가요? 3번이죠. 예수님께서 그 아픈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. 내 자리를 걷고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. 그러자 그는 일어나 걸었어요. 이것을 보고 친구들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도 다 기뻐했죠. 온 집안은 찬양과 기쁨으로 흘러넘쳤답니다. 병을 고치셨죠?
되게 친구들은 기뻐했을 것 같아요. 다윗이 양을 돌보다 라는 보석을 찾았어요.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? 가지고 계시죠? 네, 활동을 해볼게요. 알쏭달쏭 이야기 맞추기. 예수님을 맞췄어요. 예수님 얼굴이죠. 친구들과 그 아픈 친구, 내 대나무, 내 아이와 아저씨, 이건 것 같은데, 여자아이, 미대인 사람들. 다음 단계를 해볼게요. 예수님, 유대인 사람들, 왜 계속 없는 거야? 네, 여자아이. 아픈 친구. 네, 잘못했다. 강아지. 네, 아픈 사람들 그거. 네, 대나무. 아이와 아저씨. 여기까지만 해볼게요.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볼게요. 천지 창조. 네, 오늘은 천. 잠깐만요. 오늘은 지붕을 뚫고서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더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그럼 안녕.